빛과진리교회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빛과진리교회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죠. 인분 먹기, 매 맞기 등의 가학적인 훈련 방식이 문제가 되더니 이제는 교인들이 김명진 목사를 단순한 목사 이상으로 추종하고 띄워주는 비상식적인 행동들, 재정 문제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빛과진리교회의 대응 방식인데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등 지금까지 여느 문제성 단체 혹은 이단, 사이비단체와 하는 행태가 일치합니다.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빛과진리교회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을 선택했다며 소위 자천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빛과진리교회 리더십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비정상적인 훈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강력한 통제로 이루어진 집단은 이탈자를 발생시키는 한편 철저한 추종자를 낳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훈련이 강력한 결집력을 가진 단체를 만들죠. 문제는 이런 단체에 몸담은 신도들은 소속감을 느끼는 동시에 배제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단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따르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교인 스스로가 때로는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교인의 돌발적인 행동은 그런 분위기와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리더십이 책임을 피할 수 없죠. 결정적으로 리더십이 훈련 내용을 사전에 보고받고 허락을 해야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단순한 교인의 돌발 행동으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이라면 무리한 훈련 내용이 보고되었을 때 하지 않도록 말렸어야 되죠. 그럼에도 이런 훈련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교인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진행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 음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대응입니다. 문제가 있는 단체들의 전형적인 대응 방식이죠.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 선하다는 인식을 심습니다. 자연스레 음해하는 세력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이 되죠. 이런 구도가 형성되면 교인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통제가 아주 수월합니다. 위기 때 강력하게 드러나는 이분법이 평소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빛과진리교회는 타 교회의 교인도 자기들 교회에 와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행동들의 이면에는 자신들 교회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큰 착각이죠. 세 번째, 나는 오랜 시간 동안 빛과진리교회에 몸담았지만 가학적인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신도들의 대응입니다. 당연합니다. 전 교인이 인분을 먹은 것도 매를 맞은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만약 전 교인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빛과진리교회는 존립하지 못했을 겁니다. 많은 문제성 단체들 혹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을 살펴보면 그곳에 10년, 20년 몸담고 있어도 심각하게 벌어지는 범죄 행위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만큼 통제와 고립이 강하다는 뜻이죠. 지금처럼 피해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할 때는 내가 몇 년 동안 이 교회에 다녔는데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먼저입니다. 네 번째, 언론을 이용한 신도 통제 및 이미지 전환 시도입니다. 김명진 목사는 CBS에 자신의 설교가 나가는 것을 방패막이로 삼았었죠. 늘 문제성 단체들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대며 언론에도 설교가 나왔다, 방송에도 출연했다 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김 목사는 CBS에서 자신들의 교회를 몇 개월 동안 샅샅이 조사하고 검증하였다 라고 했는데요. 언론의 생리를 조금만 안다면 이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CBS 측은 설교 몇 편만을 들어보았다 라고 밝혔고 현재 김명진 목사의 설교를 모두 내린 상황입니다. 또한 자신들을 옹호해 줄 것을 찾는데 항상 이단 옹호 언론들을 통해 목소리를 냅니다. 실제 빛과진리교회 옹호 기사를 두 차례 실어준 교회연합신문은 교계를 대표하는 이단 옹호 언론입니다. 발행인 강춘호 씨의 이단 옹호 행각은 이미 오래된 일이며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등이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이런 언론에 기대는 것은 빛과진리교회의 공신력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빛과진리교회의 대응이 기존의 수많은 문제성 단체의 대응과 일치하고 신도들의 반응 역시 전형적이라 새롭지는 않습니다. 총회나 노회의 치리 여부에 따라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도 예상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라는 건 너무 큰 기대일까요?